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민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이 또 돼버렸어요. 전 열심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저를 응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를 응원합니다. 야, 그래도 팬 좀 있던데?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파이팅을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기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 되게 기운 없어 보여. 아주 힘차고 그리고 희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얘기는 그 저번에 했던 나의 한계음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진성의 영역과 가성의 영역에서 좀 다뤄봤어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할 얘기로 종결이 될 것 같아요. 믹스드 보이스예요. 흔히들 그냥 믹스 보이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스펠링상 정확한 거는 믹스드 보이스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여성분들도 믹스드를 쓰긴 하지만 특히 남자가 변성기를 거치면서 고음역대에 대한 성대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 희귀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역대가 상대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이 고음역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성하고 가성에 대한 구분이 너무나 또렷하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고음은 하고 싶잖아요. 진성으로는 한계음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진성 말고 가성으로는 고음역대가 잘 난단 말이죠. 남성분들도 이 가성에 해당하는 영역을 진성처럼 힘있게 부를 수는 없을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예요. 믹스드 섞었어요. 높은 음이지만 힘있는 이런 소리를 내는 발성법, 전제가 돼야 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소리에 대한 메커니즘이 정확히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소리는 정말 간단해요. 소리라 함은 성대의 진동을 호흡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호흡이 나아가는 길에 이 진동이라는 걸 얹어서 누군가에게 이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소리의 아주 본질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발성이라 함은 호흡하고 이 진동 딱 두 개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복식호흡하고 진성을 어떻게 잘 쓰느냐, 요거 두 개를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나머지 애들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 공명기관 자체는 작은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소리는 내 성대에서 나는 소리다. 호흡은 복식호흡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으면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평소 나오는 습관으로 쓰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던 진성과 가성의 차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믹스드, 딱 믹스드가 진성과 가성 중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모양도 중간인 거예요. 진성이 이렇게 딱 붙었다면 가성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요걸 그냥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불스이근이라 그랬잖아요. 의지대로 얘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아. 다른 곳에 도움을 받아서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만들어? 그냥 만들면 사실 답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요렇게만 만들어야지가 내 몸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말하는 목소리가 보컬 톤하고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늘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말보다 노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루 안에 노래 연습을 무진장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언어 습관, 진성과 가성의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키는 게 믹스들을 바로바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쉬운 길이에요. 분명 이것도 쉬운 길이 있거든요. 이제 노래를 배우는데 누구는 갑자기 확 늘고 누구는 천천히 늘고 이게 여기서 나와요.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이 편차가 본인의 재능이 아니에요. 상태를 정확히 알고 변화시키면은 그 누구나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이 돌아가게 되고 심지어 연습하다가 목이 상해가지고 맑은 미성이었었는데 허스키하게 변하기도 하고, 왜냐면 성대에 스크래치가 잔뜩 나가지고. 허스키가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발성법을 써야지 성대를 스크래치 내면서 하는 건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성대를 스크래치 내면서 마지막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잘못된 연습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혹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이 믹스드를 만든다고. 왜냐면 요즘 추세는 다 믹스드거든요. 주구장창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가 고음역대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한 노래들 그렇게 고음이 없어요. 높아봐야 A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믹스를 아주 살짝만 걸어요. 제 평소 말하는 스타일도 이렇게 접지를 딱 깊게 시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음이든지 쫙쫙 올라가는 스타일? 그렇다 보니까 저는 믹스를 아주 살짝만 써요. 진성을 기반으로 한 발성일수록 고음의 영역대로 가면 파워만 엄청나게 실리거든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고음을 쓰기 위한 믹스가 아니라 힘을 빼기 위한 믹스예요. 라고 하면은 하고 빼는 믹스를 주로 써요.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믹스를 써도 살짝만 거는 스타일, 취향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믹스들을 내 취향과 내 평소 말하는 습관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톤이랄지 아니면 특정 음역대 이런 거에 목표치를 정확하게 두 개를 놓고 어떻게 연습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이 과정도 분명히 필요해요. 이 성대의 움직임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훈련, 믹스를 갑자기 훅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해요. 사실 다이나믹은 뭐다? 압력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믹스들을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믹스의 톤을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의 전반적인 그 텐션,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압력에 대한 거는 믹스를 하기 전에도 정확하게 인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 들어가야 돼요. 압력이 안 걸린 상태에서 믹스를 연습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힘이 또 들어가요. 압력이 걸려 있으면 1차적으로 배에서 압력을 잡아줘요. 두 번째로 잡히는 구간이 성대 밑에요. 왜냐면 성대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면서 호흡이 지나갔다가 막았다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압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임의적으로 압력을 걸어줘요. 복압으로 호흡이 세지 않게 잡아준 다음에 노래에 대한 압을 이 목 쪽에서 잡아줘요. 성대가 자연적으로 텐션이 걸린 상태로 들어가요. 믹스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음이잖아요. 고음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음을 내야지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팍 하고 당겨져서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얘 고음 낼 거래, 그러니까 당겨 팍 당긴단 말이에요. 적당한 텐션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냥 요 상태로도 고음이 나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을 덜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압력이 있다 하면 압력이라는 것을 성대에서 한번 걸러줘서 나간다는 개념이 정확히 박혀 있어야 돼요. 압력을 건다는 거는 사실 공간보다 호흡이 많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넓으면 그냥 나가니까. 그럼 얘가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로 한다 그러면 보통 있는 힘을 다 써요. 초보들은 어쩔 수 없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그건데 자연스러운 압력 생성법이 있어요. 뭐냐면 귓속말. 우리 귓속말 할 때 야 안녕 야 저것 좀 줘 안 하잖아. 야야야 저것 좀 줘 저것 좀. 소리를 안 내기 위해서 야, 이렇게 성대를 벌려놓은 다음에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호흡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호흡이 여기까지 나가니까 전달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러면 여기까지 전달 안 된단 말이야. 야야야야야 요 정도는 보내줘야지 전달이 되지. 이 상황이 목에 압력이 걸린 상태예요. 노래할 때 요 압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였으면 그댈 사랑. 지금 목에 압력을 하나도 안 걸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터진단 말이야. 근데 압력을 싹 걸어놓고 야야야야 여기다가 소리를 거는 거예요. 나였으면 그댈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여기다 보는 거야. 여기다가 특정 음을 뭐 요 음이라고 할게요. 이 음을 생각하고 있다가 야야야야야야 소리는 호흡에 얹혀 있는 거예요. 야 소리가 작아도 돼요. 소리는 키울 수 있어요. 나기만 하면 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소리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게 노래 부르는 게 포인트거든요. 초반에는 나까지 압력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 때문에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얻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볼륨이 작아도 돼요. 작은 볼륨으로 노래 부를 때 이 압력을 습관화하는 연습을 갖는 거를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믹스드 보이스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넓게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성대 건강을 위해서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노래를 부르는 습관을 첫 번째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고, 정말로 이제 고음역대에 대한 본격적인 훈련이 들어갈 때는 소리에 대한 본질을 좀 정확히 개념화시켜서 성대를 잘 컨트롤하기 위한, 진성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아니면 가성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나, 그런 학구열이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믹스들을 점차점차 시켜가는 것이 빠른 길인지 나를 알아야 돼요. 몸을 쓰는 행위에 있어서 운동이 됐든 노래가 됐든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저한테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신 영상이나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지 애청자 여러분들의 샘플을 가지고 원격으로 티칭을 해주는, 당신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원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면은 이렇게 가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팁 제가 금방 바로바로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내용 좋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네, 웬만하면 네, 알림 설정까지, 좋아요를 눌렀으면 알림 설정까지 뭐 할 마음은 충분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해주시고 네, 많은 댓글 환영합니다. 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